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주식 배너 김승훈이에요. 네, 제가 오늘 이제 거의 집에만 있어가지고 약간 머리 모양이, 머리 스타일이 조금 아마 뭐가 좀 삐져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. 제가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나온 이유는 이제 영화 1917, 제가 영화 미드웨이를 봤었죠. 미드웨이를 봤었기 때문에 이제 1917도 보러 나왔는데, 사실 이 시국에 영화를 보러 나온다는 게 좀 뻔뻔하기는 해요. 이 시국에 나오는 게 뻔뻔하긴 한데, 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각이 기준으로 2020년 3월 27일이거든요. 근데 3월 28일부로 이제 영화관들이 상영 시간을 대폭 축소를 한다고 해가지고, 그리고 이 1917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울 기준으로는 3월까지밖에 안 해요. 거의 4월에 연장 상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 내일부터 이게 영화 상영 시간이 대폭 축소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어쩔 수가 없이 마스크 하고 나왔고요. 그리고 상영관 들어가기 전에 저는 네, 손 씻으면서 주님 주모경 하면 그 40초 걸린다고 하거든요. 네, 주모경 바치면서 그 손 씻고 영화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어요. 그러면 일단 영화 그 이제 광고 시작할 시간 돼가지고 네, 영화 좀 보고 나와서 얘기할게요. 네, 영화 보고 내려왔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라 영화관을요 한 줄 좌석을 주고 그 다음 한 줄 띄우고 그 다음 한 줄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어쩐지 그 이제 그 통신사 할인으로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 남은 좌석 수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진짜 요즘 시국이 이렇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일단은 오늘은 되게 그냥 딱히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제 1차 세계대전 중간이었던 1917년 4월에 있었던 일이고, 이게 그 뭐 영화 감독의 할아버지가 실제로 제 1차 세계대전 때 전령으로 복무를 했었대요. 그래서 그 이제 영화 감독이 약간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 경험담, 약간 그 무용담? 경험담? 하여간 뭐 참전용사의 그런 경험담을, 그거를 약간 이제 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라는데, 실제로 이 감독의 할아버지가 또 이제 전쟁 후에 뭐 작가 활동 뭐 이런 걸 했었나 봐요. 그래서 나 찾아보면 아마 그 사람의 작품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렇고 사실 지금 이 시국에서 그 전쟁 영화를 본다는 거는요,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. 총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거의 무슨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 약간 그 사회 분위기가 좀 뭐 그렇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. 진짜 막 그 물품 하나하나가 막 귀하고, 중간에 약간 정말 자기보다도 그냥 누군가한테 물건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줬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주인공의 그 약간 연기를 볼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이제 딱히 뭐 영화 자체가 근데 스토리가 뭔가 뭐 러브라인이 있거나 뭐 스토리가 뭐 각색이 됐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거는 딱히 없고, 약간 이제 그 약간 그 이제 그 이제 장면을요, 그 주인공들이 그 오간 주인공들을 그 포커스로 잡은 장면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.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막 다른 인물들을 뭐 투입해서 막 약간 연결시켜주는 장면 그런 거 딱히 없었고,
그야말로 이제 주인공 시점으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, 어떻게 보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렇고,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실제 이제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그 영국의 군인으로 설정이 됐는데,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점령지 지역에 있었던 그 프랑스 그 현지 사람도 있었고, 좀 뭔가 되게 좀 느낄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 이제 중간에 나왔던 뭐 이제 프랑스 그 민간인의 약간 그런 약간 그런 헌신?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벚꽃이 이제 막 피고 있는데, 벚꽃 축제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취소됐잖아요.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약간 지금 너무 진짜 막 원래 여기가 이렇게 조용한 길거리가 아니었거든요. 이렇게 조용한 길거리가 아닌데 진짜 막 그 노랫소리 다 꺼졌고, 진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불이 밝지가 못해요. 참 안타깝죠.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가족이 그 뭐냐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그 보건직에 있는 가족이 있다 보니까, 저도 이제 의료진의 가족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엔간하면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, 예, 일단은 오늘 되게 오랜만에 바깥에 나왔네요. 그래서 저는 기왕 며칠 만에 집 밖에 나온 김에 좀 바깥 구경 좀 이제 마스크 쓰고 더 하고, 예, 들어가도록 하겠어요. 자,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, 뭐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버티기, 저도 사실 버티기 지치긴 하는데 좀 힘내시고,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안녕. 자, 저는 오랜만에 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.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라고 하네요.